때문에 오늘 골 및 공격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곽 공격을 어떻게 또 살리느냐가 원주동부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원주동부가 서울 삼성의 2쿼터 출발했습니다. 박재현이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 반대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김태주의 반칙. 첫 번째 팀 반칙입니다. 네, 첫 쿼터에서도 이 제공권에서는 원주동부가 11-6으로 앞서 있는 것만큼 네. 제공권의 우위를 계속해서 점하고 있는데 서울삼성이 이 제공권을 어떻게 대등하게 가져갈 수 있냐 하는 것도 예. 또 하나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김주성 먼거리 점프슛 정확하나요? 김주성입니다. 아까 김주성 선수도 이제 골 및 아까 커튼 플레이에서 득점을 올리니까 네. 미들샷도 자연스럽게 쉽게 안 가지 올라온다는 그렇죠. 거죠. 특히나 재밌는 게 김주성 선수가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많은 경기 뛰지는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슛 감각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라이언스가 빼주네요. 김준희는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리바운드 그러나 공격권 넘어가네요. 반칙이었습니다. 네, 김준일 선수가 오늘은 저 지금 슛을 두 개째 놓치는데 네. 네, 그만큼 이제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하나 이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슛의 바운스가 링을 맞추면서 굉장히 강하게 맞추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더미트로 데이비드 사이먼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라이언스가 잡아냈습니다. 김준일은 꼬니트로 쏩니다. 차재영 뒤쪽으로 김태주 김준일이 빠져나와서 잡았습니다. 김태주가 이동합니다. 라이언스 선택 차클락 붙여 리오 라이언스 파고듭니다. 두 명 사이 올렸습니다. 안 들어가요. 잡아내는 리오 라이언스입니다. 차클락 3초 2초 1초 디스 올립니다. 수비자 반칙 차이트 두 개 마지막까지 그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버저비터 자유투를 얻어내고 말았어요. 예. 서울 삼성이 지금 공격의 움직임을 볼 것 같으면 볼을 자꾸 1대1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스크린 플레이 좀 커팅을 해서 스윙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예. 김용만 감독도 저 미소가 어떤 의미의 미소일까요? 거의 뭐 24초 수비를 잘 해놓고 자유투를 내주니까 다시 씁쓸한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두 개 모두 성공하는 리오 라이언스 28-22가 됐습니다. 김정범이 공격합니다. 스크린 이용해서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허웅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웅이 득점까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 박재현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팀의 템포가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외곽으로 이정석 치고 들어갑니다. 반대쪽 들게 리오 라이언스 빠른 파스 차재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슛이 도는하지 못합니다. 반칙. 김정범 선수의 이제 홀딩 파울. 다시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 샤클락 14초로 정적이 됐고요. 원주동부는 사이먼 선수를 쉬게 해주고 리차드슨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윤호영 선수가 다시 나옵니다. 네, 그렇죠. 삼성의 공격 김태주 김준일에게 차재영 외곽에서 볼을 돌리다가 쏘네요. 3점 이정석. 이정석 선수가 외곽 슛 정확도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담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정석 선수가 지금 외곽 공격이 거의 지금 들어가질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정석 선수의 석점짜리 하나는 네. 굉장히 이제 숨통을 터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허웅 속였습니다. 다가가면서 패스를 빼줍니다. 윤호영 안쪽으로 돌파 페인트존 아래에서 외곽으로 허웅입니다. 허웅! 3점을 꽂는 허웅입니다. 아, 지금은 좀 허버였어요. 두 번째의 허웅 선수의 석점짜리인데 오늘 허웅 선수가 석점 두 개 던져서 모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두경민 선수밖에 이렇게 외곽에서 좀 많은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가 없었다면 허웅 선수까지 이제는 원주동부에서는 생긴 입장이었어요. 지금 라인을 밟네요. 공격권 원주동부입니다. 네, 저런 것은 이제 실책인데 네, 그만큼 윤호영 선수가 자세 낮추면서 넘어지면서까지 허웅에게 이 파스를 보내주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호영 선수 지금 어시스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재영 선수가 지금은 뭐냐 하면 도움 수비에서 이 코너에 자기 수비를 빨리 찾아내 어프로치를 해주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 리처드슨 빠져나옵니다. 박지현
지역 방어에 이번에는 정면 정면 세 개 던져 세 개 모두 성공하는 어웅입니다. 리처드스 엉덩이를 강하게 한번 정홍 선수의 장점 뭐냐면 두경민 선수보다는 그 접촉자를 슈타에 빨리 되는 거 끊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네요. 아주 좋은 지금 접촉자리가 연속해서 두 개가 터지네요. 작전 시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코트 하나가 있는 이주원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네, 요즘 원주 동부의 윤호영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 100%를 자랑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면에서 부진을 마다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윤호영 선수를 제가 경기 전에 만나봤는데요. 윤호영 선수에게 체력 문제를 체력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윤호영 선수가 요즘 본인보다 다른 분들이 본인의 체력을 더욱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본인이 잘 관리하고 있고 그 팀에서도 많이 배려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끈끈한 수비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윤호영 선수 오늘 활약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주성 선수가 그동안에는 뭐 원주 동부하면 생각나는 뭐 팀의 중심이었겠는데 지금은 점차 김주성 선수도 물론입니다만 윤호영 선수도 함께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김주성 선수는 이제 위기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 윤호영 선수는 김주성 선수보다는 아직 젊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윤호영 선수가 원주 동부에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세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또 허웅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34-25 9점 차 리드를 함께 이끌어 나갔었던 원주 동부의 윤호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삼성이 수비를 하면서도 상대 슈타를 지금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슈타를 점차적으로 자꾸 놓친다는 거 공기가 작은 틈새에 스며드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수비에 어떤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승부 근성은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게임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상대 에이스한테 득점을 연속해서 지금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경기 다시 재개됐습니다. 패스를 선택하나요? 왼쪽 코너입니다. 9점짜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 리오 라이언스 득점인지 상대 반칙. 6점짜리. 백광일의 슛 이후에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까지 올려주는 리오 라이언스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패스가 다소 느렸다고 봤기 때문에 네. 네, 코너에서 슛이 지금 오는데 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사이드에서 라이언스 선수가 석점짜리를 만들어내네요. 예. 다시 따라갑니다. 점수는 6점 차. 전반전 6분 37초 남았습니다. 이 쿼터는 두 팀 모두 8점씩을 올려주고 있고요. 리처드슨 윤호영에게 석점 시도 길었습니다. 석방해야죠. 앞쪽으로 김준일 바운드 패스 박재현 짧게 김준일에게 네.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야, 이 1, 2년 차 두 선수가 점점 호흡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냐면 저렇게 빠른 속공으로 득점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농구팬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이 빠른 게임의 득점이 아주 그 인상적이었다고 또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성에게 기대했던 농구 또 이상민 감독이 생각했던 농구가 이런 농구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때 서울 삼성이 속공을 주무기로 했었는데 또 지금은 박지현 선수의 아주 패스가 날카로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만큼 박지현 선수도 지난 시즌보다는 상당히 게임 메이킹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금년 활약상으로 나타나요. 예. 이지원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두 프로 입단 동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주 동부의 두경민 선수와 서울 삼성의 박재현 선수인데요. 원주 동부의 두경민 선수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이 서울 삼성의 박재현 선수는 조금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전에 두경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두경민 선수는 팀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다. 하지만 이 삼성 경기만 오면 자기가 본인이 조금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두경민 선수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서 조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력에 어떤 작용을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박지현 선수는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이 연패에 벗어날 수 있도록 본인이 복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입단 동기의 운명 오늘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다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박재현 선수의 마음을 두경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게
지난 시즌은 신인이었을 때 당시에는 두경민 선수가 맨날 지는 역할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박재현 선수와 김준일 선수의 이 콤비 플레이, 이런 플레이로 삼성의 공격, 삼성의 신인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박재현 선수가 들어왔을 때 게임 템포가 서울 삼성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쿼터 초반에 박재현 선수가 빠져 있을 때는 네. 다소의 이제 게임 템포가 늦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박재현 선수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턴오버를 그렇죠.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지금은 박재현 선수 파울이군요. 네, 리차드슨과의 이제 수비죠. 네. 자, 서울 삼성이 지금 수비에 대해서 어떤 조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저런 플레이에서 스위칭 디펜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봉쇄를 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 원주도 유행 동부의 공격입니다. 점수는 넉 점 차입니다. 앤서니 리처드슨 돌아섰습니다. 겨드랑 네. 백강률 개인기 부리다 빼줍니다. 아, 박지현 놓쳤어요. 찬스에서 이번에는 실패 나갑니다. 공격권 원주동부 이정석 선수 손 맞고 나갔습니다. 자, 서울 삼성의 수비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외곽 슈타들을 계속해서 놓치는 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에, 저 부분을 굉장히 지금 스크린에 의한 찬스죠. 원주동부의 공격 이노영이 리차드슨에게 자 어쨌거나 리차드슨의 득점을 봉쇄해야 돼요. 리차드슨 아, 지금 슛 길었습니다. 리차드슨, 빠르게 달립니다. 서울 네, 삼성 리차드슨도 마음이 좀 급해요 지금. 예. 워낙이 득점을 좋아하는 선수고 골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자 지역 방어죠. 오늘 경기는 아직까지 득점 올리지 못한 리차드슨이었고요. 리얼 라이언스가 돌아섰습니다. 이동준 선수가 교체 투입된 서울 삼성 리얼 라이언스 이동준에게 이동준 펜트존 안쪽 다가왔습니다. 레이업 불발입니다. 브락샷을 당했어요. 예. 이동준의 득점 실패. 다시 한번 원주동부에게 공격 기회가 왔습니다. 높게 김주성 돌아섭니다. 앞에는 이동준. 커데시도 골 밑 허웅 득점인 점 만세. 아 오늘 허웅 잘했었는데요. 아, 지금 벌써 11경째 득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주성 선수가 동료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데 허웅 선수가 공을 주세요라는 눈빛으로 달려서 받아갔어요. 저것은 지금 커튼 플레이를 해가지고 예. 왼손으로 손을 바꿔서 슛을 던지는 건데 네. 그만큼 뛰어들어오면서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심해 또 안배를 해야지만 백크샷에서 진짜 저걸 아, 또 3점짜리 플레이 아 오늘 아주 허웅 선수는 아, 또 허웅 선수가 빠지네요. 예, 교체를 해주는 김영만 감독입니다. 어떤 이제 뭐 체력에 대한 안배, 부상 후유증을 염두를 둔 거지만은 그렇죠. 예, 과연 두경민 선수가 또 어떤 역할을 해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재현 선수와 안재욱 선수가 1번 역할을 해준다면 두경민 선수와 허웅 선수는 2번 자리를 놓고 라이벌 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죠. 예, 반패스 연결, 리얼 라이언스. 네, 더블팀을 들어갔죠. 반대쪽 이시준.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제 쏘네요. 석점 에어볼입니다. 리바운드 잡는 원주동부. 대장률 선수도 조금 더 침착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첫 번째 왼쪽 코너에서 쏘는 슛이 분발이 됐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득점 성공하는 김주성입니다. 먼거리 중거리 슛으로 득점 올리는 김주성. 자, 첫 번째 골밑샷에 이은 미들샷에 계속해서 성공시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예. 감각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오늘. 그렇죠. 네. 반대쪽 길게 백강일 베이스라인 파고들다 레이업 다시 실패합니다. 윤호영이 다가가다가 오른쪽으로 두경민이 쏩니다. 두경민의 슛은 림을 외면합니다. 네, 파울입니다. 선수. 김주성의 파울. 네. 아쉬워하는 표정의 김주성 공격권 서울 삼성 쪽으로 왔습니다. 원주동부는 다음 반칙부터는 팀 반칙이고요. 이 상황에서 김주성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됐어요. 백학률 선수도 조금 신이지만은 좀 더 네. 과감하게 예, 금년도에 이제 2라운드에 이제 뽑힌 그렇죠. 명지대학 출신 선수인데 네. 예, 다소의 지금 슛이 좀 더 좋아져야 살아남기가 좋은데 네,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8번째 경기 출전하고 있는 백강률 아, 들어갑니다. 이정석. 네, 고비에서 석점짜리 하나로 다시 추격에 불씨를 이제 지피었네요. 예.
이정석의 석점포로 스코어는 39대 33, 6점 차가 됐습니다. 두경민이 리처드슨에게. 양쪽 팀은 팀 파울은 다 같이 걸려있지만 수비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의 패스는 누굴 보, 두경민 선수를 본 걸까요? 리차드슨이 예. 결국은 슛을 잘 들어가는 선수는 연속해서 연결. 리차드슨이 좀 마음이 지금 급해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신체를 저지르고 말았죠. 삼성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 패스가 끊기면서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삼성 MPM이 교체 투입되어 있는 상황. 원주 동구도 사이먼 선수를 투입합니다. 네, 그렇죠. 가장 이제 리차드슨이 다소 이제 부진하다고 본 거죠. 지금. 네. 이정석의 석점으로 6점 차 다시 점수를 좁힌 서울 삼성. 이동준 뒤쪽 이시준에게. 자, 그냥 지금 벗돌아요. 조금 네. 더 이 맨투맨 공격을 해줬을 때 예. 저 원주 동구의 수비를 아, 원거리 이동준의 득점. 수비를 파괴할 수 있는 좋은 공격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예. 삼성에서 김준일 선수가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 중에는 이동준 선수와 함께 등반 상승 효과가 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동준 선수가 다소 이제 출전 시간이 떨어짐으로 예. 해가지고 감각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만큼 이제 벤치에 오래 있는 선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예. 이동준 선수를 봤을 때 동반 상승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죠. 그런 것은 또 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원주 동구에서는 김주성과 윤호영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에 삼성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동준 선수가 좀 더 왜냐하면 자기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기분학적으로도 내가 김준일 선수보다 조금 출전 시간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려움을 많이 마음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40대 35가 됐습니다. 참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려면 아, 머리가 참 아프겠네요. 그렇죠. 아플 수밖에 예. 없죠. 아, 오늘 형인 이승준 선수가 경기장에 또 찾아왔어요. 예. 예. 이동준, 이승준 형제가 오늘 모두 잠실에 있습니다. 프로의 세계가 그만큼 넉넉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쪽에 한 팀 이정석입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앞에는 윤호영. 줄 것 찾습니다. 이시준이 자리를 잡고 쏘네요. 드러나는 공을 이동준이 잡아냈습니다. 이정석, 이동준이 손을 벌립니다. 그러나 슛을 시도하는 아, 이정석 불발입니다. 그렇죠. 윤호영에게 미스매치 상황 밀어붙입니다. 반패스 연결 커든 타임 데빈 사이먼. 그러니까 원주 동부의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절대 포스트아웃이나 네. 했을 때 전체적으로 장신자들이 골밑으로 달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비가 다소 속수무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엠핀 파울입니다. 자, 자유투 두 개. 1분 42초 남아있는 전반전 반칙으로 엠핀 선수가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아. 오늘 경기 윤호영 선수가 어시스트 4개를 기록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골 밑에서 이렇게 커딩 플레이들을 좀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완성시키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엠핀 선수가 도움 수비를 들어오는 것 같지만 무의미해 되는 거거든요. 저것은. 예. 결국은 들어와서 시야를 가리든지 아니면 바운스 패스가 들어가는 길목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윤호영 선수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볼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런 어시스트를 많이 허용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원두동부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전반전 1분 42초 남은 가운데 점수는 다시 5점 차입니다. 일단은 서울 삼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분명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한 자릿수 점수 차로 잘 따라붙고 있네요. 예, 그렇죠. 스코어는 지금 팡빙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다만 수비에서 조금 더 아쉬운 연출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경기 전 오프더레코드 인터뷰 이번엔 어떤 선수들일지요? 만나보시죠. 대학 다닐 때, 대학생일 때는 두경민 선수랑 친했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자리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전히 친합니까? 아니 여전히 친한데 경민이 형 이제 1번 보고 제가 2번 보니까 자리싸움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예전처럼 잘해줘요? 전혀 혼내지 않고? 잔소리가 좀 뭐라고 잔소리가 는 겁니까? 자기한테 화를 낸다고 생각하니까 반말?
경기 전 인터뷰에서 허웅 선수가 두경민 형이 잔소리가 심해졌다, 나한테 화를 많이 낸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내요. 잔소리 많이 하고 많이 내요. 사실 원래 대학 때는 정말 친했잖아요. 지금도 친해요. 아, 안 친하대요? 좀 멀어졌나? 같은 팀이다 보니까 그런가? 우리는 2층이고 우리는 형들이랑 다 3층인데 신인들만 2층인데 3층에 올라오면 꼬르 못 봐요. 꼬르 못 봐. 이렇게 죽여야지 뭐. 나 살려면. 야 내가 뭘 모려 나는 방에 있는데. 둘이 친한 게 맞다면 여기서 한번 콩 서로. 그래. 친하죠. 어쨌든 내 눈을 안 보는데. 눈빛이 못 봤지. 남자랑 앉는 거 별로 안 좋아. 아, 참 어린 선수도 재밌네요. 두경민 선수와 허웅 선수 1, 2년 차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 가장 또 친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네. 가장 이제 친한 것이 우리가 보면 말단 사원이죠. 두경민 선수는 이제 말단 네. 계급에서 한 등급 이제 올라온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말단에서 이제 계장 정도로 봐야 되나요? 아주 가장은 아니고 예. 한 대리 정도 좀 예, 봐줘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대리 전에 가장이 먼저 아닌가요? 아 대리가 먼저입니다. 대리가 득점 실패 리바운드 박지현이 외곽으로 다시 빼줍니다. 높게 김주성을 봤습니다. 엠핑을 속이면서 올라가는 김주성. 자 뭔가 수비에서 1% 정도 부족한 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더 수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죠. 파울입니다. 반칙 선언. 오펜스 파울로 공격권이 원주 동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공격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건데 예. 공격권을 저렇게 허무하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 김주성 선수가 엠핌을 제치면서 득점 이후에 서울 삼성은 다시 또 차재용 선수의 오펜스 파울로 공격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점까지 다시 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수비에서도 다시 흔들리는 네.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더블 스크린에서 이한 타로채기 성공입니다. 이정석 왼쪽으로 이시준, 뒤쪽으로는 엠핌. 엠핌이 다가와서 블락샷 걸립니다. 원주동부 두경민, 사이먼 타로채기 성공. 자, 실체 유발했죠. 찾아요. 아,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서 주춤거리네요. 예. 연속된 턴오버 두 팀 모두 득점 올리지 못했습니다. 에센서 엠핌 돌아서면서 레이업스 들어갑니다. 엠핌 김주성 선수한테 브락 당하고 조금 자존심이 상했을만도 한데 네. 다시 득점을 올렸습니다. 아, 데이비드 사이먼 득점 3점짜리 성공하는 데이비드 사이먼입니다. 결국 전반전을 원주동부가 47대 39로 마무리 지었습니다.